이렇게 좋은 사기판이 어딨냐고. 사실 우리 그 정부도 그렇고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사실은 방치한 거죠. 저는 방치했다고 봅니다. 아, 내가 바보같이. 내가 이렇게 바본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같아요. 애 잘못이 아니니까. 2030도 잘못 아닙니다. 이 부동산이 폭등하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게 저는 전세 대출이라고 봤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이 전세 대출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가 제가 앞서서 무이자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무이자 레버리지. 자, 내가 부동산을 사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돼요.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LTV도 봐야 되고요. DSR도 봐야 되고, 뭐 DTI 소득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대출도 잘 안 해줘. 또 뭐 규제 지역이면 한도도 줄어들어. 안 되는데 전세를 집어넣게 되면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이자를 안 내고 내가 그 집에 거주만 하지 않으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전세라는 무이자 대출이. 얼마나 좋아. 집주인 입장에서. 자, 그렇죠. 그렇다면 상가, 토지, 꼬마 빌딩 같은 거 다 대출이잖아요. 대출 이자를 또 내야 돼. 근데 요즘은 이제 금리가 올랐잖아요. 실제로 손해보는 임대인들 굉장히 많아요. 대출 이자도 못 내. 대출 이자 월세 받아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이자 대출을 받다 보니까 대출 이자에서 자유로워. 그러니까 갭 투자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는. 그리고 또 가격이 오르잖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넘쳐 흐르는데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죠. 그렇죠. 무이자 갭 투자 되죠. 또 전세 대출까지 해주네. 전세 자금 대출 2009년도부터 해주니까 더 좋아졌어. 무이자 대출인데 세입자가 나한테 이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건데 세입자가 은행으로 생각하면 돈이 없는 은행이야. 돈이 없는 은행인데 중앙은행에서 돈을 왕창 지원을 해주는 거야. 막 이제 커졌어. 그러면 나는 더 세입자한테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난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그 이자는 사실 세입자가 내고 있었지. 그렇죠. 따지고 보면 세입자가 월세 내는 거하고 비슷해요. 집주인한테 월세를 내는 거나 은행에 이자를 주는 거나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목하에서 전세 대출을 시행을 하면서 저는 아 이게 좀 굉장히 처음부터 잘못됐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금융권의 금융 카르텔에 나쁘게 말하면 그 입김? 로비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는 살짝은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익은 누가 받느냐. 금융권에서는 얼마나 이익을 봐. 자,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있잖아요. 네. 전세대출이라는 시장이 또 하나 생겨버렸잖아요. 이자는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판 사업의 시장이 하나 생긴 거야. 금융권 입장에서는. 근데 위험하냐? 신용대출 빌려주면은 위험하잖아요. 떼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 돈 빌려주면 사업 안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있죠. 전세대출은 전세금이 안 떨어지면. 얼마나 안전해. 안전하면서 땅 짓고 헤엄치기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거든요. 이 판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저는 명분은 서민주거안정이지만 물론 서민은 좋죠. 500만 원 있는 사람이 반지하 빌라에 살아야 되는데 대출해주니까 2층, 3층 햇볕 뜨는 데로 올라오고 빌라 사시는 분들이 소형 아파트로 가고 소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중형 아파트로 가고 외곽에 사시는 분들이 중심지로 들어오고 주거의 이동, 사다리 역할은 해줬지만 문제는 내 돈이 아니라는 거. 은행 돈을 빌려서 붕 떠서 한마디로 빚내서 그냥 잘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지. 공짜처럼 생각했죠. 이제 부동산에서도 지금 대출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무조건 하라 그래요.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집 맞습니다. 들어가라 그렇게 그게 많이 이제 됐던 하나의 관행 시스템이 돼가지고 관습이 된 거죠. 맞습니다. 요즘 전세 대출 안 받고 전세금 마련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99% 네. 없어요. 뭐 1% 정도는 있을 수는 있는데 99%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전세 대출이란 게 완전 자리를 잡아버렸어. 이제 와서 없앨 수는 없어요. 그게 이게 또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는데 이거를 손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한도를 줄인다? 그럼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세입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신혼집 마련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는데 정부가 위험하다고 한도를 줄여. 그러면 아 우리를 위해서 정부가 한도를 줄였군요. 아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러면 좀 작은 집에 외곽에 계획을 바꿔서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강력한 반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정부도 이제는 섣불리 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덕분에
집값도 폭등을 하죠. 사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집값이 많이 안 올랐어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2013년까지는 서울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은 그때도 계속 오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수요가 내려가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느냐? 임대시장으로 가죠. 임대로 가는데 전세가 월세보다 유리하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나죠. 전세 물량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6년인가 2017년까지 전세 난이었어요. 폭등했어요. 전세 가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죠. 매매 전세 가율이. 매매 가격은 살짝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갭 투기하기 좋죠. 갭 투기하기 너무 좋죠. 그럼 갭 투자가 또 성행을 합니다. 와, 이거 이렇게 좋은 판이에요. 규제는 다 풀렸어. 집값은 떨어졌고 전세 가격은 올랐고 투자금은 적게 들어갔고 완전히 판이 형성이 됐죠.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아, 엄청나게 오르죠. 2017년, 네. 18년, 19년, 20년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는 집값을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도 해주고요. 밀어올리는 레버리지 역할도 해주는데 이게 모든 게 메커니즘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폭등을 하는 거죠. 사실 전세가 아니면 그 정도 폭등까지는 힘들었을 겁니다. 누가 자기 돈 다 내고 대출 받아서 실소유자 아니면 내 집 거주하는 목자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집을 사겠습니까? 아, 근데 정부는 전세 대출 제도를 처음 만들 때 네. 이게 전세 대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 못했을까요? 살짝 생각은 했겠죠. 예. 살짝 생각은 했는데 그거보다는 항상 100%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되는데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했겠죠. 명분은 좋잖아요. 선인 주거안정. 뭐 선진화된 금융시스템. 사실 뭐 대출이라는 게 선진 금융시스템이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월가들, 그 탐욕의 월가들. 네. 걔들 돈 버는 그런 사업 아이템인 거죠. 아이템에 놀아나는 거잖아요. 다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지. IMF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도 쉽지 않았잖아요. IMF 되니까 미국에서 딱 요구하는 게 뭐야? 개방해. 금융시장 개방해. 왜? 쥐들 판 깔아주는 거니까. 자, 2009년도에는 전세까지도 개방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서민 주거 안정이지만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저는 판을 깔아줬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는 건 예상을 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요. 물론 집값이 폭등하면 안 돼요. 하지만 내려가도 안 되거든요. 아, 적당히 그렇죠. 올라가줘야 돼. 그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폭등할 가능성은 있지만 혹시라도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는 거죠. 아, 문제 생기면 또 우리가 대응하면 돼라는 그 관료주의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집값 폭등을 살짝 예상은 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전세 대출을 막았을 때 네. 이 서민 전세를 앞으로 뭐 앞두고 있거나 그런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 반발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엄청나죠. 폭등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아니 안 되잖아요. 지금 전세 대출을 막아버리게 되면 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내 집 을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다운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그렇죠. 삶의 질이 다운그레이드가 돼야 되고요. 뭐 나쁘게 말하면 사실은 임대가 그렇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 수준에 맞춰서 사는 게 원래는 임대인데 그렇죠. 대출 때문에 붕 띄워졌는데 어떻게 됐든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다시 내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 차 생각해 보면 차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아반떼 타던 분이 네. 그랜저를 탔어요. 다시 아반떼로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랜저 타다가 또 대출을 받아서 제네시스를 삽니다. 또 그랜저 타면은 소음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 줄 아세요? 예전에 안 들리던 소음이 들리고 엉덩이도 아프고 막 불편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다운그레이드가 된다는 거는 진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무릅쓰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전세제도에 손을 볼 것인가?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과연 안정성을 위해서 바른 방향성을 위해서 내 표심을 깎아 먹으면서 하는 정치인은 저는 지금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누가 왜 총대를 메고 내가 전세 대출을 왜 손을 봐서 내가 욕을 먹고 잘못하면 내 옷 벗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까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지금 문제가 된 거죠.